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지금 수능 1, 2 문오린에 황순원 소나기 마을 지금 강가에 이렇게 얼음이 얼어서 제가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좌측으로 가면은 이제 황순원 소나기 마을이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지금 일부는 얼었습니다. 부분 이렇게 깨어져 있는데요. 아,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이 물결이 와,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울집니다. 연기가 엄청 높습니다. 이게 지금 갈대가 이렇게 나서 항상 여름에는 물이 흐르지만 가을에는 갈대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늘엔 이렇게 맑죠. 세상에 이럴 수가.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늘을 우리 민사장이 얼른 심부름을 시키길래 그냥 기회는 있다 하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고 봤으니 나무들의 겨울나무 모습입니다. 이제는 문오리 오빠네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따도 가는 도중에 멋진 풍경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맑은 물 이끼 파랗게 너무 예쁘죠? 이끼는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예뻐요. 맑은 물 정말 여기가 오염되지 않아서 이렇게도 맑습니다. 와, 버즘나무 이파리입니다. 제가 항상 그 나무 이파리를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솔방울처럼 열매가 동글동글 탁구공처럼 달려있는 그 나무하고 백합나무하고 거의 잎새가 똑같아요. 그런데 백합나무는 잎새가 좀 넓지가 않고 길고 앞에를 저 왕관 두 개가 없고 가위밥을 일자로 잘라놓은 듯한 그런 잎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조그만한 어디 개울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풍광 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워요.